전기나 그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열을 내는 이 열주머니는 이 야외 작업대나 또이 여행하는 선민들 속에서 상당히 그 편리를 도모해주기 때문에 이 주민들 속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철과 관련해서 휴대용 냉주머니도 인차 이제 개발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휴대용 열주머니는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열주머니입니다. 특징으로 보면 발열 시간은 1,500분입니다. 휴대용 열주머니를 쓰다가 중단하였을 경우 비닐봉지에 다시 넣고 밀봉하였다가 다시 착용하게 되면 다시 쓸수 있습니다. 휴대용 열주머니는 열과 함께 건강에 유익한 먼지개선과 음이온을 방사하게 되며 허리 아픔이나 냉증, 신장염, 소화장애, 방광염 등 열찜질을 요구하는 병치료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해마다 저는 발전량을 가지 않으면 이 통통을 멈추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주머니를 쓰고부터는 치료 효과가 생각지 않게 얼마나 좋은지 통통이 멎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가정의 안일과 바깥 일을 마음 놓고 할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비한 열주머니입니다.